지로 되어 있네요. 조명이 전체적으로 불을 꺼도 제가 불 한 번만 꺼볼까요? 불을 꺼도 밝을 것 같아요, 이 집은. 어떤 불이 거실, 아, 밝네요. 예. 확실히 채광이 좋은 집은 이렇게 밝네요, 집이. 굉장히 밝습니다. 불을 끌고 생활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전기세를 굉장히 막 줄일 수 있다는 거. 다만, LED 조명이기 때문에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.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말씀드렸던 주차장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공간이 다른 것보다 넓습니다. 한 2m50 정도 되는데요. 제가 한번 재보려고요. 2m50 정도가 될 겁니다, 아마. 네, 2m50 폭인데요. 그전에는 2m30 정도 되는 폭이었었는데 이게 문콕방지법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? 차들이 그러죠. 차들이 커요. 크다 보니까 문을 열 때 무조건 문콕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2m50으로 강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당연한 얘기. 네. 맞으세요? 크리스탈 같다고 했던 이 식탁등의 모습, 그리고 약간 칼 같기도, 검 같기도 하고, 모양이. 우주정거장. 아, 우주정거장. 아, 이거 나사에서 한번 이 영상 봤으면 좋겠어요. 아, 나사에서 좀 이 영상 봐주길 바랍니다. 냉장고 두 대 들어가는. 안녕하세요. 동산TV의 박공희준 교사입니다. 오늘 촬영 역시 우리 잘생긴 강공인중 교사님이 같이 해주고 계시고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폭탄이 터진 줄 알았습니다. 너무 놀라서. 항상 이렇게 부지런하세요. 저 대표님은 제가 볼 때마다 느끼지만 참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. 이 현장, 아파트 현장이 항상 깨끗한 이유가 있더라고요. 부지런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이고요. 제가 왜 기억이 나요? 여기는 지하철역부터 걸어서 막 시간 재고 막 그랬던 기억이 제가 선선한데 그때가 분양을 시작할 때였고 지금 이제 분양을 마감할 때입니다. 내 집 마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저희 동산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집 좋다고 소문난 집 진짜 그래요. 정말 그렇기 때문에 분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의 다 돼서 이제 마지막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안쪽에는 이제 주차공간, 지상주차공간인데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. 이쪽으로 오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세대가 있네요. 세대 있어요.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. 지금 총 세대 수가 100세대가 조금 안 되는 규모인데 정말 분양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거의 끝나서 지금 저희가 마지막 세대를 촬영하게 되었고요. 지금 이 공간 정도면 제가 봤을 때 들어가고 나오고 양쪽으로 출입이 가능할 것 같아요. 출입, 출차 뭐 모두 가능할 것 같고요.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지하주차장 공간까지 조금만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왜냐하면 주차장을 중요하게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고객님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 주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은 건축법이 강화됐다고 표현해야 될까요? 주차 건축법에 주차장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공간이 다른 것보다 넓습니다. 한 2m50 정도 되는데요. 제가 한번 재보려고요. 2m50 정도가 될 겁니다, 아마. 네, 2m50 폭인데요. 그전에는 2m30 정도 되는 폭이었었는데 이게 문콕방지법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? 차들이 그러죠. 차들이 커요. 크다 보니까 문을 열 때 무조건 문콕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2m50으로 강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들어가는 입구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실 수 있는 입구가 바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현관문 닫혀 있을 때는 1, 2, 3, 4 누르고 들어가시면 되는 그런 신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나중엔 바꾸겠죠? 아니 물론이죠. 무조건 바꾸죠. 뭐. 올라가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가시죠.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분양을 시작할 때 저희가 막 뚜벅뚜벅 역에서부터 걸어와서 시간까지 막 재가면서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마지막에 또 저희가 오게 됐네요.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저희 동산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
경치지기네 진짜. 와, 날씨까지 준비된 날인데요. 조만간 굉장히 좋은 모습 설명드리면서 통별한다가 있습니다. 마지막 세대예요. 왜 보러 안 나오시는 겁니까? 이 좋은 통별한다.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이미 보셨을 수도 있고요. 마지막 세대라는 거 해악이 돼서 한 세대 나왔다는 거 설명드리고요. 거실 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뭐죠 도대체? 이거 페인트인 줄 알았습니다. 콘크리트 느낌의 약간 벽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4m 넘는 거실 폭의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. 인테리어 DP를 굉장히 좀 독특하게, 색감 저희 굉장히 좋아하는 색감인데, 제가 사실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는 이 싱크대 메탈 느낌의 색감이 너무 좋아서 우리 시청자분이 계약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. 통베란다가 일단 제일 첫 번째였고요. 사실 지금 보시는 이 아파트에서는 통베란다 구조에서는 이제 대부분이 막혀 있는데, 지금 보시는 우리 호수는 층수가 굉장히 로얄층이기 때문에 앞이 다 튀어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제가 예전에 그 촬영했던 기억에 이 크리스탈 같다고 약간 그랬던 기억, 맞나요? 네. 맞으세요? 크리스탈 같다고 했던 이 식탁등의 모습, 그리고 약간 칼 같기도, 검 같기도 하고, 모양이. 우주정거장. 아, 우주정거장. 아, 이거 나사에서 한번 이 영상 봤으면 좋겠어요. 아, 나사에서 좀 이 영상 봐주길 바랍니다. 냉장고 두 대 들어가는 자리. 세 대도 요즘에 많이 비치를 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냉장고, 냉동고, 김치냉장고 이렇게 비치를 많이 하시는 모습이고요. 우리 중개사님 좋아하시는 이 무릎 공간이라는 데가 있다 보니까 엄청 넓네요. 아, 의자를 놓고 그냥 식사를 드실 수 있는, 제가 한번 시연 한번 하겠습니다. 의자를 두고 무릎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까이 붙어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모습입니다. 정말 근데 편하긴 하네요. 제가 통베란다를 안 보여드렸어요. 아직 통베란다는 맨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할 예정이고요. 파세코 후드에 이제 가스레인지, 배관 모두 다 잘 되어 있네요. 줄눈까지 시공이 되어 있어서 반짝반짝 거리네요. 하얀 색깔 타일에 줄눈이 반짝반짝반짝반짝 해서 이게 눈부시네요. 조명도 굉장히 잘 들어와 있고요. 싱크볼. 뭐 빠짐없이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. 이제 방쪽 그냥 한번 먼저 보여드려 볼까요? 인터폰은, 이거는 IoT인지는 제가 정확히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공간이 조금 남습니다. 제가 봤을 때 제가 한번 재볼게요. 여기가 한 500 정도, 50cm 정도 되기 때문에 선반이나 이제 뭐 장으로 짜셔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. 방들이 다 커서 먼저 첫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들이 모두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사이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3m 30이기 때문에 11자 장롱이 들어가고 침대를 여기다 비치하셔도 된다는 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방 굉장히 사이즈가 좋네요. 첫 번째 방이었어요. 여기에 수납 공간이 된다는 거 설명드렸고요. 두 번째 방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방은 좀 여기서 한번 재볼게요. 네. 두 번째 방. 두 번째 방도 첫 번째 방이랑 사이즈가 똑같네요. 그래서 11자 장롱이 들어가는데요. 지금 이쪽 공간 안방 욕실입니다. 안방 욕실에 그 트윈원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? 샤워 겸용 수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샤워도 하실 수 있다는 거. 일반 세면대만, 손 씻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샤워 겸용 수전까지 같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. 거실은 제가 맨 마지막에 통베란다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공동 욕실인데요. 공동실 안쪽까지 깊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. 줄눈 시공이 다 되어 있네요. 네, 그래서 굉장히 때가 안 탈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. 이제 세 번째 방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. 세 번째 방 정도도 한 3m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. 큰데요? 네, 커요. 네, 3m 20 정도 되는 사이즈라서 방이 사이즈가 큽니다. 이쪽 궁금해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재볼게요. 아, 네. 이쪽은 2m 60 정도 되기 때문에 침대가 들어가고도 공간이 남는, 행거도 조그만하게 놓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좀 유심히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. 화이트 톤의
삼현동. 어우, 부드럽네요. 부드럽네요. 삼현동의 중문인데요. 슬라이딩 중문 유리를 약간 블랙톤으로 해서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삼현동의 유리 같은 경우에는,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깔끔한 느낌으로 해서 블랙톤이나 그 브라운 느낌의 브론즈라고 하죠. 그 느낌으로 했을 때 가장 좋아 보이더라고요. 신발장은 긴 4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. 보통 신발장에는 이렇게 서랍이 되어 있어서 뭐 키뭉치나 이런 것들 많이 보관하시더라고요. 공구들도 많이 보관하시더라고요. 이쪽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이쪽은 서랍은 없고 우산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, 소화기가 요즘에는 아파트, 이런 고층형 아파트에는 기본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현관에 입구 들어서면서 일괄소 등 스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스위치 바로 끄고 한번 꺼볼까요? 불 바로 나가실 수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요. 여기에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슬리퍼나 이런 것들 많이 넣어두셔도 깔끔하게 안 보이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. 거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거실 천장의 벽지. 중개선 이거 되게 우주를 진짜 연상케 하는 굉장히 엠보 벽지로 되어 있네요. 조명이 전체적으로, 불을 꺼도, 제가 불 한 번만 꺼볼까요? 불을 꺼도 밝을 것 같아요, 이 집은. 어떤 불이 거실, 아, 밝네요. 예. 확실히 채광이 좋은 집은 이렇게 밝네요, 집이. 굉장히 밝습니다. 불을 끌고 생활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전기세를 굉장히 막 줄일 수 있다는 것. 다만 LED 조명이기 때문에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.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말씀드렸던 통베란다 보여드리기 이전에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조망권까지 한번 보여주죠. 산 쪽을 한번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멋집니다. 통베란다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안쪽까지 들어왔는데요. 거리가 꽤나 될 것 같기 때문에 제 거 이 레이저 포인터가 한 30m 정도 되거든요. 한 10m 정도 나오는 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왜 거실에 통베란다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예전에 아파트들이 보통 거실에 이렇게 통베란다가 있는 스타일 타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. 일단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데 가격도 굉장히 좋습니다. 분양 가격이 굉장히 좋다는 거 설명드리고요. 세탁기는 어느 쪽에 비치하셔도 상관은 없는 모습입니다. 저 마지막 세대, 이 지금 아파트의 마지막 이 호수가 통베란다 세대라고 하죠.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촬영을 하러 나왔는데요. 마지막 하나입니다. 꼭 보러 나오시길 추천드리면서 제가 드릴 점수 96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역세권 굉장히 좋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고요. 집으로 봤을 때 저는 정말 괜찮다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나중에 되팔았을 때 이제 손해를 덜 보는 집이 저는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는데, 오르면 이왕이면 좋고 그게 좋은데,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까지 설명드렸습니다.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 이쪽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우리 좋아요와 구독, 제가 맨날 구걸 좀 하는데요. 오늘도 구걸도 하겠습니다. 부탁 좀 드릴게요. 지인분이나 우리 친구분, 그리고 가족분들이 집을 구하신다면 왜 이렇게 생긴 화살표 있거든요. 그런 화살표 눌러서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게 해주신다면 아마 받으시는 분들이 아, 나 좀 생각해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보시는 아파트, 신축 아파트 등기입니다. 보러 오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. 강공인중개사님 같이 촬영해주셔서 고생 많으셨고요. 뭐 끝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다음에 더 재밌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